경기도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유니버셜 친환경차 시범 운영을 추진합니다. 장애, 비장애 구분 없이 탈 수 있도록 설계하고 100%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. 영국, 일본에서는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선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. 자세한 내용 보시죠. 트렁크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승객이 차에 탑니다. 휠체어 크기 때문에 비장애인 승객들처럼 옆문으로 타는 게 어렵습니다. 뒤쪽에 트렁크 문을 개폐해서 이제 거기에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. 그쪽으로밖에 휠체어는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. 장애, 비장애 구분 없는 이동수단을 위해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았습니다. 유니버설 디자인 친환경차 두 대를 도내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시범 운영될 차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돼 휠체어를 타고도 측면 탑승이 가능하고 좌석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. 뿐만 아니라 아리백 실현을 위해 100% 재생에너지로 운행합니다. 이는 국내에선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. 도는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 차량 두 대를 시범 운영합니다. 운행 장소는 추후 도내 31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선정할 계획입니다.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민, 장애인 도민들에게 개선된 차량이 제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전기 자동차로서 기후환경 대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실증을 통해 검증된 요소들을 향후 출시될 다양한 차량들에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